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3일 수요일 아침인데요. 먼저 이벤트 한번 안내해드리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라 동학개미 이벤트. 지금 7개월이 남았습니다. 2020년도 팀K와 함께 7개월, 남은 7개월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선착순 신규 회원들 10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6개월 플러스 1개월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요. 검증 한번 해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추가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1.05% 상승, 나스닥 0.59% 상승, 반도체 지수도 2.18% 상승, 독일은 하루 휴장 이후에 3.75%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 프랑스 다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에 상당한 홍콩 보안법 두고 마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견조한 모습으로 중국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0.20% 상승, 항셍지수도 1.11%로 홍콩 보안법 이슈가 나온 그 권역까지 거의 다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마찰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강력한 경기 부양책 발표되고 있고 경제 재개에 따른 기대감이 더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전일 발표했던 미국의 PMI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43, 그리고 중국도 50, 이렇게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 미국이 항공, 유통, 건설, 호텔과 같은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슈가 들어오는 그러한 섹터 강세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 진행 상태 아주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발표 나오고 있고요. 다만 미국 140개 도시에서 흑인 인종 차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폭동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또 조금 부담감은 있겠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독일도 10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부양책 내놓고 있고요. 중국도 인민은행이 지방은행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대출 일부 매입하겠다. 양쪽 완화와 비슷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오늘 3차 추경에 대한 의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풍부한 유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율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달러 약세 국면입니다. 달러 약세 국면, 유로화도 하단 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양호.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어디에서 멈출지가 참 궁금할 정도로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시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미중 간의 마찰 때문에 시장이 뭐 되게 무너질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단하지는 마시고요. 시장이 아직까지 추세가 상승 추세 전환되어 있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20일을 막 깨고 내려온다든지 음봉이 크게 출현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큰 우려로 주눅 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관 전일 350억 사주고 외국인은 502억 팔아줬던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습니다. 자, 종목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닥터K가 이틀 만에 또 한 건 했다. 좀 저렴합니까? 삼성중공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25% 올라갔거든요. 자, 이 부분 차익 실현 이후에 단타 우리 선수한테 25% 정도 먹었으니 단타 쳐볼래? 여기 단타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자, 그 대신에 깨지면 손절, 여기가 깨졌는데 다시 올라타면 이게 다시 매수 포인트거든요. 지금 현재 추가 상승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매 포인트 이런 부분도 장중에 다 알려드린다. 풀타임으로 리딩 앤드
기법 강의도 같이 해드리고 있다. 자, 꽁이 디스코 반가 반가. 자, 삼성중공업으로 또 크게 수익률 한번 올린 상황이다. 자,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카타르발 23조 규모의 대규모 수주 가능성 때문에 조선주가 불을 뿜고 있는데요. 자, 러시아, 모잠비크에서도 수주 가능하다. 이런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선주가 강세 출발 예상되네요.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조선주 중에 해필 닥터케이가 삼성중공업을 선택을 했는데요. 다른 여타 종목보다 가장 강하다 이겁니다. 보실래요? 한국 조선해양 크게 밀렸죠. 그리고 현대미포 크게 밀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크게 좀 밀렸어요. 삼성중공업이 위에서 별로 밀린 것도 없어요. 그죠? 여기 인근에서 여기 이격이 더 많기 때문에 상승의 폭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겠다. 자, 일단 퍼펙트. 자, 삼성전자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5만 1000원에 매수 의견 드렸고,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야, 밑에서는 뭐 별로라며. 예, 그렇습니다. 여기 팔고, 그죠? 잠깐만요, 마우스 왜 이랬습니까? 도전비조원과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겠다, 나 같으면.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그죠? 16% 가까이 먹어냈고, 이제는 여기는 많이 왔으니, 그죠? 삼성중공업과 같은 종목, 그리고 삼성전기에 들어갔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천원 이상 수익 나는 상황이니까, 도전비조원의 상황 쭉 들고 간 것보다 못하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들어간다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5만원권을 안착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기관 외국인 좀 들어오죠. 그러니까 매수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 여기 밑에 가격 낮게 주는 것보다 이렇게 확실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여기 이평선도 밑에 남겨두는 이제 탄탄한 지지권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자, 53,000원권까지 가는 거는 뭐 충분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더갈 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저항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하이닉스가 그에 비하면 수급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더 나으니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선택했고, 그 이전과 또 비유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 부분은 화웨이발 이슈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화웨이 제재에 미국이 동참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도 있고 휴대폰도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그죠? 오롯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데미지 입는 것 같습니다. 눈치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에 좀더 관심 가지자.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다. 그 의견도 크게 틀리지 않았다. 자, 셀트리온 오늘 강세 또 보이네요. 셀트리온 동물 실험 전임상 단계, 사람의 실험 이전에 임상 실험 이전에 동물 실험에서 유효한 결과들 나와서 셀트리온 삼행제 초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은 좀 조정받았습니다만 오늘 또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네요. 그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어쨌든 출발상 좋으니까 뭐 양호하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플러스 출발 진행 중입니다. 다우존스 선물 0.40% 상승, 나스닥 선물 0.29% 상승 출발 양호. 자, 시장 개장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신규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현대차도 98,000원에 의견 드렸어요.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도 매수 의견 드리고 있거든요. 63,900원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800원입니까? 어쨌든 뭐 100원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고요. 북한과 관계도 미국이 강한 억제 정책 쓰기 힘듭니다. 그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는 북한과도 딜을 이뤄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 엘리베이, 자, 성공, 매수 성공.
자, 현대차 106,000원. 예야. 오택 양호. 슈프리마 양호. 삼성전기 냅두면 돼요. 그냥 갑니다. LG 노텍 양호 그냥 냅두면 돼요. 삼성전자도 성공. 매수 성공. 포스케미칼 그냥 갑니다. 냅두면 돼요. 전부 성공. 야, 삼성중공업 강하게 갑니다. 야, 날라간다. 삼성전자 퍼펙트 5억을 질렀어요. 여기다가 얼마가 가는 겁니까 지금? 그죠? 크기만 질렀냐? 98,000 현대차도 양껏 질러놨어. 퍼펙트. 여기는 뭐 작게 먹었냐? 23%그 사람이 먹었어요. 야, 좋아 죽겠네. 자, 보여드려야 여러분들 믿으니까. 그죠? 보여드려야 믿으니까. 삼성중공업. 자, 23% 수익. 확인되시죠? 이틀 만에. 480만 원 그냥 줍줍줍. 삼성중공업 20%. 그죠? 확인. 자, 어떻게 들어갔느냐?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 보시면, 자, 좋아요 안 눌렀으면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링크 걸려 있습니다. 카페 링크. 들어가셔서 가입 절차라든지 회원 수익 확인해 보십시오.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시초가에 담았대. 야, 이거. 아, 현대차 간다 그랬어. 응? 그죠? 사자마자 몇 프로입니까? 10% 그냥 나오는 거잖아. 98,000 샀는데 만원 올라가잖아. 예야! 아. 그죠? 삼성전자도 가잖아. 자, 삼성전자 51,000원에 이제는 가려나 봅니다. 51,000원에 리딩하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어. 뭐로? 커뮤니티 이것도 한 번씩 확인하십시오. 여기 들어가면 있어요. 그죠? 삼전 왕창 싫어요. 이제 가려나 보다. 이거 51,000원이에요. 그죠?
왕창 싫어 가네. 그죠? 먹고 먹고 또 먹고가 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5월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주력을 끌고 갈 때, 다른 거 날라갈 때좀 지지부진하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끝까지 지켜봐요, 끝까지. 끝까지 지켜보시라니까? 아, 여러분들 확률이란 게 있습니다. 확률이란 게 그죠? 제가 제 확률을 알거든요. 확률이 뭡니까? 말 그대로 투자했을 때 실패할 확률과 성공할 확률 아닙니까? 확률이 있어요, 확률이. 그걸 지켜보시면 되고, 말한 대로 다 올라갔잖아, 지금. 말한 대로. 그죠? 뭐, 재수입니까? 한 개, 두개 맞아야지. 다 맞았는데, 전부 다. 자, 시장 상황. 양호합니다. 코스피 1.36% 올라갑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미국하고 따로 놀아요. 물론 미국도 올랐습니다만 지금 미국 선물이 더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미국 잠깐 다시 봐요. 아, 1% 올라가긴 올라갔구나. 워낙 요새 뭐 올라가는 정도에 체크하고 마니까 더 강하다 이거지. 1.34 올라가고 있거든요. 선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야, 근데 인버스에 꼽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인버스 이야기 입에도 안 꺼내는 거 요새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인버스 입에도 안 꺼내, 요새. 그죠? 시장이 위로 확 가겠다는 게 느껴지니까 어느 순간 인버스 말도 안 꺼내. 자, 전일의 고점도 강하게 갭으로 뛰어넘는 초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양호해요. 자, 그러면 언제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됐냐 하면요. 5일선은 이탈한 장대 음봉 떨어지는지 여부, 5일선 이탈하는지 장대 음봉, 여기처럼. 이렇게 장대 음봉 떨어지는지 여부,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야, 전화를 뭡니까? 코스닥 4% 빠지다가 올린 거. 저 완전 페이크인지, 뭔지, 그죠? 4% 뺐다가 2% 땡기고, 그대로 위로 땡깁니다. 화. 자, 외국인 선물 3,200개 사들어오고 있고,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320억 매도, 코스닥에서도 매도. 싫어요 꼽은 애들 많은 애들인가 모르겠네. 왜 싫은데? 싫습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저만큼 오픈 많이 해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까? 추천주가 전부 빨갛는데 뭐가 싫은데 도대체? 야, 현대차, 기아차 갈때 현대차 안 가가지고 좀 그랬죠. 키 맞추기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꽁이
현대중공업 23% 먹고 난 다음에 여기 꼽아. 딱 하자마자 날아가잖아. 와우. 사자마자 지금 6천원 올랐습니다. 6% 올랐어. 6%. 여기서 23% 먹고 엎어친 거 6%더 올라가고. 이거 5%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던졌거든? 이게 더 낫네. 요 꽁이. Got it? 이게 낫네. 오늘도 좋아 죽겠네, 꽁이. 응? 삼성전자 지지부진할 때는 빠져나오세요. 딴데 들어가세요. 성공.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딱 들어간 거 들어가자마자 올라가잖아, 강하게. 자, 셀트리온도 박스권, 여기 단기 박스권, 이루던 22만원권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좀 처졌습니다만, 재상승 시도 넣으니까 양호합니다. 양호해요. 가지고 계신 분 홀딩 가능합니다. 전고점 23만 6천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셀트리온 제약도 강한 상승. 와우.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삼성전기도 양호. 자동차 강세. 자동차 조선 건설 금융. 예전에 주도주 역할을 하던 이런 쪽으로 패러다임 바뀌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강세. 와, 이거 다 전부 다 빨갛네. 통신도 양호. 철강도 양호. 자, 언택트 약세입니다. 약세. 뒤늦게 그죠? 꼭대기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죠?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금융이 또 초강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 셀트리온 삼행지를 비롯한 바이어도 강세. 진단키트 약세. 자, 이거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쪽 약세. 잘 실어 놓는다 그랬거든요. 뜬금없이 들어간, 그죠? 남북경협 양호. 아, 자동차 부품도 강세. 2차 전지도 양호. 반도체 소부장 양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호한 섹터. 야, 삼성전자 가는 거 봐봐. 야, 참. 2% 갑니다. 그동안 못간거 시원하게 한번 갈 모양입니다. 이제 갈련가 봅니다. 그죠? 이제 갈련가 봅니다. 이제 갈려나 봅니다. 왕창 싫어요. 그죠? 상승 여부 같이 지켜보시죠. 하루 전입니다. 그죠? 오, 만주 싫었습니다. 그죠?
아, 진짜 짜릿하다, 진짜. 잡주 있습니까? 잡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막 4%씩 막 날라다녀. 와. 현대차 예전에 중장기 나만의 적립식 펀드로 한 달에 한 번씩 사면 된다 그랬거든요. 틀렸습니까? 안 틀렸어. 안 틀렸습니다. 여기서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면 된다고.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단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네 번. 다섯 번. 단가 위로 올라간다니까. 중장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장기. 꼭대기 사는 거 아니고요. 시장이 그렇게 폭락장이었는데도 결국 1등주에, 1등 우량주에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큰 낭패를 안 봐요. 위치가 적당한 위치라면. 그죠? 꼭대기에 사니까 물리지. 꼭대기 사니까. 어디서 샀다? 저기 꼭대기 사가지고 저기 꼭대기에 사가 30몇 만에 사가지고 물려오니까 문제지. 그죠? 적당한 가격에 사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닥트케이는 셀티는 언제 중장기 가능화된 줄 알아요? 여기 딱 가보세요. 15만 3천원 옛날 가격으로 중장기 가능화됐습니다. 올라가잖아. 올라가잖아. 그죠? 여기 40% 먹었습니다. 됐어요. 저는. 자, 기관의 외국인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양호합니다. 이거 11만 9천 원이거든요. 만원 올랐습니다. 이것도. 만 원이면 9% 육박하고 있죠. 지금 그냥 쭉쭉 끌고 갑니다. 이거 올라갈 겁니다. 이거 강하게 14만 원도 보여요. 13만, 14만 원.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온 거 봐요. No problem. 슈프리마. 이거 뭐 적당히, 적당히 갈 겁니다. 이거 그냥 냅둬요. 오텍. 위에서 고점을 딱 뚫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 그죠? 경상도 말로 막 시르고 있는데 오늘 외국계 들어오네. 날씨 덥거든요. 에어컨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대차. 현대차 양호. 기관 외국인 며칠째 들어온 거 보이죠? 살만한 거뭐 없나?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들어올 거다. 하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뭐살거 없나? 돌려보다 보면 현대차 같은 거 들어오게 돼 있다 했어요. 들어오네. 예야. 왜? 하락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단기, 물론 여기 저항권입니다만, 요만큼 이격이 보이거든. 10%짜리 아닙니까? 10%짜리 거의. 그러면 들어온다니까요. LG 노텍.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냥 들고 갑니다. 5일선도 안 깨니까 쭉쭉쭉 들고 갑니다. 삼성중공업 양호, 포스케미칼 양호, 삼성전자 2.7% 간다. 우! 자, 마누라 가르치기 주식. 주식 마누라 가르치기 그거 마누라 주식 가르치기군요. 그거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요새 궁금한 게 많아요. 그죠? 아침마다 밥 먹을 때마다 물어봐요.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송 할 겁니다. 안트로젠 물어봐요. 어저께 자기야 안트로젠 어저께 날라가던데? 날라가지. 와 그럼 사면 되나? 대기는 개뿔 뭐가 돼? 자보다는 큰일 난다. 왜? 사면 되지. 야, 살려도 밑에서 이런 데 사야지. 저기 꼭대기에서 산단 말이야? 휘청휘청하고 있죠. 자보다는 빠지면 박살 나거든요.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생쳐보거든요. 나는 삼성전자 사러 했다. 얼마에? 5만 천 원에. 에, 5만 900원도 있더만. 야, 밑에 여기보다는 올라타고 난 여기가 더 확실한 자리야. 가는지 봐라. 예이야, 가네. 아시겠습니까?
어택이가 이거 M이기네, 이거. 이게 딱 위로 빵 띄우면 강하게 가는 건데, 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5억 찔렀는데 2천 원 올라가면 얼마입니까? 4% 아닙니까? 5, 4, 20. 그냥 2천만 원 그냥 버는 겁니다. 이틀 만에. 그죠? 끝 아닐 것 같은데? 끝 아닐 것 같다고. 이제 스타트 끊었어.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알아채야 되는데, 그죠? 무슨 변화? 무슨 변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원택트 온라인 결제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아, 참, 그죠? 따라갔으니까, 간 사람 있으니까 거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 이거지. 꼭대기 중에 꼭대기인데 막 따라간다 이겁니다. 아이고, 참. 사자마자 물린다고, 물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봐봐. 다행히 어저께 손절했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샀는데, 잘했네. 그죠? 안 돼요. 조정권인데 사람들 사드 간다니까? 자, 이것도 딱 보아하니, 언택트 안에 지금, 아, 결제 시스템,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거 흔들거려요. 이거. 다시 올라탈진 잘 모르겠으나, 초강세 끝났다 생각하면 됩니다. 초강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먼저 조정받았던, 이거, 종목 상담했거든요. 그죠? 여기 인근에서 지지하는 거 보면 살수 있다 그랬잖아. 올라가잖아. 그죠? 그 전략, 그런 전략들, 그죠? 이렇게 조정 받고, 이렇게 지지권에서 사야 되는데, 아니면 적어도 여기 20일 지지권에서 이렇게 사야 되는데, 꼭다리 사면 안 되는데, 그죠? 야, 셀트리온 제약이 21% 갑니다. 와. 우리 팀원이 셀트리온 삼행제 다 갖고 있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끝내주네. 와. 셀트리온이 전고점처럼 뛰어넘겠어요. 와. 자, 현대차가 일단 120일에 저항해서 조금 조정 받는데요. 시장이 좋으니까 그냥 더 들고 갑니다.
삼성전기. 자, 여기 LG 이노텍과 모양 똑같다. 이렇게 될 거다 했죠. 올라갑니다.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삼성전자 3% 간다. 참.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Precious Silence Now.
삼성전자 미쳐가 날아갑니다. 와. 이거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삼성전기. 이것도 10% 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쉽게 던지면 안 돼요, 쉽게. 자, 현대차 안 던지는 이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저항권 맞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 가는 거 봐봐. 이게 다 뚫고 가거든요. 물론 좀 다릅니다만 현대모비스 이거 괜찮다 그랬거든. 이 뚫고 올라가요. 121을 121을 현대차 이거 못 뚫을 이유 없습니다.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냥 원래 같으면 좀 챙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 슬슬 들어온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장 위로 더 쏩니다. 귀가 미쳤어. 2000억 들어옵니다. 이거 아마 삼성전자 들어왔겠지. 삼성전자 들어왔을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억 정도. 자, 기관 초강력 매수세, 미국 선물 양호, 환율 양호, 환율 한번 체크해 보죠. 환율이 더 떨어졌어요. 환율 이래 되면 양호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여기만큼 띄웠을 때, 그죠? 여기도 저항권이니까 인자란다. 경상도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목표치 맞거든요. 닥터케이 53,000원을 목표로 간다 했는데 너무 세게 띄워요. 그럼 던질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적당히 조정받고 더 치고 갈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삼성전자 관계없습니다. 홀딩합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시초가에 들어갔다는 우리 인원인데 홀딩. 그죠? 야, 그죠? 단타 기술 어저께 참 누구 말 맞다나 몇 천만 원짜리
몇 천만짜리 이상 되는 가치 되는 거 가르쳐 드렸어. 그죠? 요 디스코 어제 형이 여기 손절 여기 다시 사야 되는데 했냐 안 했냐? 그렇게 해야 되거든? 올라가잖아. 그죠? 디스코야. 그리고 야장님, 그리고 꽁이 하나만 또잘 봐봐. 그 이전에는 하이닉스가 낫다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낫다 그러잖아.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가잖아. 하이닉스 2.7 가고 삼성전자 3.7 가잖아. 틀린 거 없잖아. 그지? 흐름을 잘 봐야 되거든. 흐름을. 이거 봐봐. 이게 훨씬 잘 가잖아. 그 이전에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낫다 했는데 딱 입장을 바꾸잖아. 왜? 저항을 딱 돌파했거든. 여긴 아직까지 여기 전고점도 있고 좀 그래. 이 전고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박스권 아직까지 상단 저항이 어느 정도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여기를 딱 돌파해냈거든, 여기 못 넘어오던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딱 그러잖아. 이게 더잘 가잖아. 그런 거 배우세요. 알겠죠? 우리 팀원들. 그런 게 진짜 고급 중에 고급입니다. 그냥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가 아니라니까. 이유를 다 설명해 주면서 실력 배양을 시켜 드리고 있잖아요. 실력이 안 늘래야 안늘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다 알려주는데 차트 딱딱 올려가면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는데, 뭐 때문에 사야 되는지 이유도 다 가르쳐 주는데, 여기는 지지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깨지면 손절, 손절했는데 올라타면 다시 매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하늘빛 님도 주식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팀으로 합류하시죠? 보여드렸습니다. 검증을 좀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5G 빠진다고 막 하셨는데 박살났습니까? 박살났습니까? 매수단가 왔어요. 매수단가 인근 올라가면 풀었습니다. 이것도 오래 끌었습니까? 오래 끌지도 않았어요. 딴 거는 날라간 거는 날라간 건 대박 날라가 까진 거 2%도 안 까지고 그냥 손절했습니다. 1점 몇 프로 여기서 20% 먹었습니다. 누적으로 하면 먹고 먹고 또 먹고 손실도 아니에요. 깨지는 거는 찔끔 먹는 거는 와장창! 그게 잘하는 매매입니다. 안 쉬워서 그렇지. 인버스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1.25% 정도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아니다! 이거 시장이 되게 흔들릴 것 같았는데, 아니네! 바로 딱 인정하고 바로 그냥 손절해버립니다. 1%. 1% 손절하라면 좀그 시기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여기 인버스 들어갈 만 했어요. 미국 홍콩하고 다툼 있으니까 딱 첫날이거든요. 만약에 와장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버스 성공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본 털어 올리네. 그냥 손절 끝. 인버스 이야기 한번안 합니다. 이제 왜 시장이 미쳐가지고 초강세로 가는데 인버스는 무슨 인버스입니까? 그죠? 코스닥이 좀 흔들립니다. 코스닥이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68억. 기관도
1410, 아, 141억. 자, 기관이 코스 P에서 2500억 들어오는데, 이거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량이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지금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럴 겁니다. 삼성전자 4% 가까이 가는데, 저거 샀을 겁니다. 원유 선물. 선물, 진짜 선물. 닥터K가 또 선물 전문 아닙니까? 홀딩. 두말더 필요 없어요. 홀딩. 10% 수익이면 더 끌고 가. 이거 오해성 깨지기 전까지 그냥 들고 가. 딴거 생각하지 말고. 10%면 3.7달러 더 빠져도 되잖아. 3.7달러 더 빼면 34달러잖아. 여기 오해선이 35달러 67이니까 오해선 이탈 전까지 홀딩. 그리고 40달러 정도 가면 일부 차익 실현. 오케이? 삼성 중공업 날라간다. 참. 야, 용기 있는 사람이 먹어내는 거지, 용기 있는 사람이. 그죠? 어저께 재매수 포인트 맞죠? 공부. 네, 그래서 시초가에 담았습니다. 리딩부터 갑니다. 요거 뚫으면 홀딩. 삼성중공업 날라간다. 예이야. 와.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홀딩. 셀트리온 삼행제 다 홀딩. 들어가요, 그냥 쭉쭉. 자, 다만. 여기 10만원권 가가 자꾸 받치거든요. 자꾸 받치거든요. 여기 빵 뚫었다면 완전 강하게 갑니다. 뚫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홀딩입니다. 일단. 와우. 홀딩 잘해야 됩니다. 홀딩. 닥터K가 초단타예요, 원래. 초단타. 리딩을 초단타로 못해서 참 그렇습니다만, 리딩은 적당히 해야죠. 그죠? 직장인들 많은데 초단타로 못해요. 크루드오일 해외 선물이 제 주특기입니다. 요새 워낙 안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그죠? 그냥 저번 달에 가볍게 용돈 좀 벌고 말았습니다. 그죠? 가볍게. 4,600달러. 날짜 빠진 거 있습니까? 이거 진짜예요. 닥터K 원래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 전문이에요. 주식은 한 주도 없어요. 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식 안 합니다. 환수님도 반갑고요. 들고 가요, 환수님. 야, 고생 많았다 진짜. 그죠, 환수님? 들고 가요.
애기계좌, 현대제철. 고향 부산이에요. 현대제철 얼마? 21,000원? 21,000원. 홀딩. 봐봐, 같은 팀이니까 적어도 살만한 자리에 사잖아. 여기 밑에 박박 끼고 있는데 샀으면 홍꾸녕을 내는데 현대차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잘 샀네. 홀딩. 홀딩이고 다만 25,000원 정도. 여기 이것은 철강주 요새 뭐좀 이슈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치고 갈 가능성이 과연 좀 많을까?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24,400원 정도 가서 만약 시원찮으면 이건 그냥 적당히 청산. 딴거살거 천지입니다. 딴거살거 천지예요. 삼성전자 4.28 간다. 우 예야. 아, 미치겠다 진짜. 딴거 아니야. 삼성전자야. 사 하자마자 날라가 이틀 만에. 아, 진짜 좋아 죽겠다 진짜. 현대차 날라가지, 삼성전자 날라가지, 삼성중공업 날라가지. 현대건설도 슬쩍 관심 있다 그럽니다 지금. 현대건설, 현대 엘리베이를 먼저 사서 그렇지. 현대제철도 있네. 요건 동그라미 치면 딴 사람 헷갈리니까 꼬기만 봐. 현대제철 있습니다. 매수. 하이닉스 파네. 왜 하필 하이닉스 팔지? 닥터 케인 삼성전자 요거 매수 들어온 거 보고 자꾸 삼성전자 사라 그랬거든?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라니까? 그죠? 이런 거다 포함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겐또 아닙니다. 겐또 아니에요. 코스닥에 NH 한국사이버결제 저런 거 많이 매도 넣고 있습니다. 셀케도 매도 넣습니다 일단. 근데 나와도 아 홀딩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1개월 가입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6만원대 물려 있으면 안 되지요. 그죠? 가입하십시오. 1개월 해보시고 할 만하다 하시면 연장하십시오. 그럼 돼요. 자, 경혜님도 가입하십시오. 무슨 장사하는 것 같아. 아, 홍보 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삼성중공업 날라간다. 후후. 저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거든. 23% 먹고 또 먹는다. 얘야. 우.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매수. 손절, 다시 매수. 퍼펙트!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할인 이벤트 안내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내라 동학개미 이벤트 하겠습니다. 자, 7개월 남은 2020년 6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선착순 10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회원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팀K로 초청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드린다.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매수 매도 얼마에 사고 팔아. 아닙니다. 풀타임으로 6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께 의견 제시해드리고 시장 참여할 때 체크포인트 일일이 알려드립니다. 실력이 안 늘래야 안늘수 없을 겁니다. 검증이 덜 됐다 싶으시면 더 검증하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도, 그죠? 능력입니다. 자, 카톡 링크, 그리고,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절차라든지 확인해 보시고, 수익률 확인해 보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5월달 수익도 가볍게 안내해 드리면요. 자, 5월달 수익 여기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5월달 2억 5,200, 5,490. 자, 다른 분 있는데 올릴 줄 몰라. 지금 못 올리는 분 있습니다. 절실한데, 그죠? 자, 4월달에 저분들이 얼마를 벌었느냐? 4월달에 2억 4,600, 3,100, 5,000, 아까 400 벌은 분 있죠? 3,100입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이 5,300 벌었는데, 그죠? 다 저만큼 벌수 있다. 말씀도 안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최선을 다할 뿐이고, 여기 뭐 미쳤어요. 삼성중공업 14% 간다. 이야. 저 선수가 두 달에 5억 벌었습니다. 여기 들어간 선수가 5억 벌었다고 두 달에. 회비 50만원씩 내고, 100만원 내고 5억 벌었어요. 물론 자신의 자금이라든지, 뭐, 운용을 잘한 탓도 있겠지만, 코치로 한번 임명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당히 양호하고요. 강세를 보이는 시장에서는 쉽사리 던지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순환매 적당히 들어가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알아서 올라가니까요. 다만 그 순환매 들어오는 주도주를 포착을 못했다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 우려할 필요 없고, 미중 간에 상당한 마찰도 있습니다만, 그런 마찰들 더 강대강으로 가긴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 시장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추가 상승 하고 있고요. 1.9%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0.13. 코스닥이 많이 올랐거든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약간 주춤거릴 수도 있고, 코스피는 더 올라갈 폭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왔어. 그러면 달력이 추가로 가기보다는 적당하니 힘이 확실히 좀 떨어졌죠. 여기 이제 240일까지 다 돌파하면서 기간이 3천억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죠? 2250도 보입니다. 강하게 코스피가 더갈수 있다, 그렇게 일단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선물 추가 상승, 노 프라블럼. 중국 10시 반에 PMI 지수도 잘 나오고, 중국의 미국의 규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시 반에 잘 체크해 보시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 보시죠.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